약간 뚫리기 대회전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아 그런데 자, 돌기 전에 진행이 또 맞는 방향으로 갑니다. 후에 가는데요. 자 키스가 야 와. 득점까지 보내줬어요. 대회전을 가다가 빨간 공을 만나서 점수로 갑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행운의 득점이 만들어질 때 이 절묘한 키스는 정말 다시 네. 봐도 절묘합니다. 네. 야, 와 분명히 전성희 선수에게 조금 분위기가 넘어가는 듯한 이 시점에서 그렇죠. 지금 해커 선수의 이 행운의 득점은 어떤 작용을 아. 할지 알 수 없어요. 네. 분명한 건 지금 안으로 돌리는 이 짧은 형태가 만약에 실패한다 해도 좋은 배치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죠. 축하를 다시 했습니다. 12대 9가 됐습니다. 행운의 득점 후에 다시 점수를 모았습니다. 해커. 얇은 비껴치기. 예. 자, 이번 쿠션 후에 다시 점수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몇 점 차로 뒤지고 있는 해커 선수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네.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 말미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커 그렇죠. 선수에게는. 두 점 차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뱅크 공격인데요. 직접 가야 되죠. 자, 직접 들어갑니다. 갑니다. 이 한 방으로 12대 12 동점. 해커 선수가 원래 뱅크샷에도 좀 일가견이 있지만 쉬는 동안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또